글씨라도 읽어봐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경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1번, 과세 객체. 1번으로 들어가요. 과세 객체가 뭐예요? 과세 대상. 과세 물건. 아닌 것. 열거된 거죠? 몇 개예요? 취득세는 열거된 거. 13개 소유권 취득. 13개. 13개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1번에 임차권이잖아. 임차권은 소유권이 아니죠?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내야 돼? 등록 면허세. 그럼 1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 취득세하고 관련이 없네요. 그다음 콘도미니엄 회원권, 골콘 종속료 회원권, 콘도 들어가죠? 그다음 두 번째는 골프 회원권, 권자를 좀 붙이세요. 권자가 빠졌네요. 골프 회원권. 그다음 네 번째는 뭐다? 토지 28개 지목 대상이죠? 그다음 승마 회원권도 대상이다. 답이 1번이네요. 그다음 옆에 적어요. 광어. 광어도 대상이에요. 광어 적어놓으라고요. 광어. 광이 뭐다? 광어권. 어가 뭐다? 어업권. 광어도 대상이에요. 자,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다음 2번 지문은 뭐다?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좀 틀린 것. 1. 교환했잖아. 뭐를 교환해야 돼? 부동산. 취득세, 과세. 과세해야 돼. 교환은 무슨 취득이라 그랬어요? 유상. 교환은 유상 승계 취득이에요. 과세합니다. 쌍방에게. 자, 그다음 2번은 임시 건축물. 이거 주의하라 그랬죠? 그럼 임시 건축물은 비과세. 과세하지 않는다고요. 단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아까 몇 프로로 과세한다? 2%로 과세. 1년 초과가 나오면 임시는 등기 안 하는 거예요. 2%로 과세한다.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증여. 증여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죠?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럼 증여 뭐를 알아야 돼? 세율 몇 프로? 몇 프로? 비영리가 아니라 몇 프로로 과세할까요? 증여는 3.5. 나야, 나 3.5%로 과세해요. 비영리는 2.8. 이렇게. 증여받으면 세율. 자, 그 다음 4번은 부동산을 매매는 유상이죠? 유상, 과세하잖아요. 몇 프로로? 하나, 둘, 셋, 넷으로. 유상은 1, 2, 3, 4예요. 그 표준 세율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5번. 부동산을 현물 출자했죠? 누가? 법인이. 이거 잘 봐야 돼요. 갑이 법인에게 현물 출자.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한 거죠? 설립할 때 부동산을 출자했다고요. 출자. 이게 현물 출자야. 법인으로부터 뭐를 받는 거야? 주식. 주식을 교부받았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어치 주식을 받은 거야. 그럼 갑은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요. 부동산을 얼마 받고 판 걸로 본다. 10억이 양도가예요. 그럼 법인은 부동산을 받았죠? 법인 명의로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취득세. 그래서 현물 출자는 취득세에서는 법인 입장이에요. 개인이 하면 안 돼요. 앞대가리가. 법인이 현물 출자를 받은 경우. 그래서 현물 출자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에요. 부동산을 취득하고 대가를 뭘로 주는 거야? 주식. 그래서 현물 출자는 유무상을 물어볼 때 유상이라고 답해야 돼요. 주식이란 대가.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밖에 없네요. 자, 3번. 자, 3번은 납세 의무. 틀린 거다. 1번. 항상 세법은 등기 안 따져요. 관계없이 어떤 용어가 들어가면 사실상 취득할 때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등기를 합쳐서 과세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 2번, 외국자가 들어갔을 때는 뭐다? 수입하는 자, 줄여서 수입자. 그 다음 나왔다 3번,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죠.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과세를 안 해요. 3번의 답은 3번. 왜 설립 시 과점주주는 과세를 안 할까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하라 이거지. 그럼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취득세를 부과 않겠다. 투자를 많이 해야 중소기업이 살아나죠? 경제가 활성화되죠? 투자할 때 뭐야? 세금을 거두면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고요.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4번. 지목 변경. 증가한 가액은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과세. 그럼 옆에 저거 몇 프로로 과세한다? 2%. 소유권이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2%.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취득세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간주취득은 몇 프로만 과세한다? 2%만. 등기사항은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주택법에 의해서 조합을 만들었네요.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럼 새 아파트가 되면 누가 낸다? 조합. 원, 원, 원. 원자가 들어가야 돼요. 새 아파트는 실질 소유자가 조합 원 거니까. 그래서 3번에 답은 3번. 자, 4번. 자, 4번은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취득 시기. 취득 시기. 사실상 잔금 지급일은 몇 개만 된다? 항상 독수리 오형제, 국수 공판장. 이 다섯 개. 이거는 잔금 지급일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사실상만 쓰는 거야. 사실상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공경매로 취득하고 확정된 판결문. 이 장이 뭐예요? 장이 법인장부. 법인장부. 법인장부로 증명할 때는 언제나 사실상 딱 다섯 개. 그럼 이거를 뺀 나머지. 이거를 뺀 나머지는 무조건 뭐를 인정한다? 계약상.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럼 1번. 경매, 유상. 이거는 유상일 때 쓰는 거예요. 무상하면 큰일 나요. 그 다음 외국으로부터 수입. 수입 면장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 법인장부로 증명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유상이에요. 자, 4번.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았다. 이거는 개인 간의 거래죠? 개인 간의 거래를 검증받은 거는 뭐다? 계약서를 인정해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고요. 검증받은 거는 개인 간의 거래예요. 계약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으니까 개인 간의 거래는 무조건 계약상.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그 다음 5번은 뭐예요? 5번은 국가 등 유상이잖아. 유상은 사실상만 쓴다. 답이 몇 번이라고요? 4번. 검증은 개인 간의 거래예요. 개인 간의 거래는 무조건 계약서를 인정한다고요. 일일이 사실 확인을 안 해요. 행정 편의상. 그래서 검증, 취득 시기를 물어볼 때는 절대로 사실상을 쓰면 안 돼요. 계약상. 자, 그 다음 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5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에 대비는 과세표준. 역시 뭐를 물어봐? 사실상 취득가액. 그럼 여기 보세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물어보는 거. 이것도 유상이죠? 사실상 취득가액, 시가표준액과 상관이 없다. 몇 개? 여섯 개. 그럼 이 다섯 개는 날짜도 사실상, 가격도 사실상이에요. 여기다가 뭐가 들어간다? 검증. 검증받은 것도 사실상 거래가액을 인정합니다. 원인이 뭐일 때만 쓰는 용어다? 항상 유상. 유상일 때만 이 지문을 써요. 그럼 1번. 신고서를 제출, 뭐다? 1번.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으면
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실상 거래가액을 인정해줘요. 맞네. 검증. 그 다음 2번은 수입도 금액도 믿어주고 법인장부도 믿어주고 국가도 믿어줘.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 원인이 뭐다? 법인은 맞는데 증여야. 증여는 거래가액이 없어요. 원칙을 뭘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단 증여받아도 신고가액을 적었을 때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하고 원칙은 시가표준액, 거래가액이 없으니까 증여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이 문제가 증여가 아니라 유상이라고 나오면 정답 없음. 유상이면 정답 없어요. 증여니까 답이 5번. 자, 그 다음 6번으로 돌아갑니다. 6번은 뭐를 물어봐? 표준세율, 취득과 등기를 합치는 거예요. 암기력 테스트를 물어보네요. 자, 그럼 원인을 먼저 보죠. 그럼 1번 앞에 뭐를 붙여야 돼? 공유. 항상 공유, 합유, 총유는 분할 등기 같이 가는 거죠? 정치인, 032, 2만 붙이면 돼요, 앞에. 2, 3 맞네. 그 다음 상속은 숫자가 3, 8. 농지니까 3이죠. 2 붙이면 되죠? 그리고 3번은 상속인데 농지, 왜? 8이죠. 3, 8. 2만 붙이면 돼. 원시는 바로 2, 8이.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5번. 자, 원인이 뭐야? 매매. 유상이잖아. 그럼 농지야, 외야? 외는 4%죠. 농지가 3이고. 그래서 30을 뭘로 고쳐야 돼요? 40으로.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라고요? 5번.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이제 3월 달에 또 배워요. 그때 배우면서 틀린 문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자, 7번. 자, 이것도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표준세율. 항상 표준세율. 원인이 받아. 원인을 먼저 봐야지. 원인이 뭐야? 교환. 교환이잖아. 그럼 교환은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유상. 교환은 유상이죠? 그럼 농지야, 외야? 농지예요, 외예요? 농지잖아. 그럼 유상 농지는 몇 프로? 3%. 답이 몇 번이에요? 3%. 답은 4번. 자, 그 다음 8번으로 갑니다. 8번. 제가 왜 이걸 푸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보고 풀려고 그러면요, 거의 잘 안 풀어요. 이해도 잘 안 되고, 물론 되는 것도 있죠, 그죠? 이거는 기출문제, 상중하중에 뭐야? 하야, 하. 학급 문제예요, 학급 문제. 그래서 처음 마시는 분들은 정신이 없어. 그러나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출제 형태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자, 그럼 8번. 8번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뭔 뜻이다. 중과 기준세율은 2%죠? 여기다 100분의 400은 뭐다? 4배를 합한, 즉 사치성 재산을 물어보는 거네요. 100분의 400은 몇 배다? 4배. 그럼 사치성이 답이네. 그럼 박스 모든 요건이 충족됐다. 점, 별장. 사치성이네. 골프장, 회원제 모든 요건이 오. 고급주택 오. 고급오락장 오. 그러나 과밀억제권은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라고 배웠어요? 사치성의 절반, 2배, 100분의 2배. 과밀억제권은 2배짜리에요, 2배짜리. 그럼 4배짜리를 물어보니까 몇 개예요? 4개. 답이 4번이에요. 과밀억제권은 2배. 사치성은 4배 갚아, 4배. 그래서 8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 자, 그 다음 9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빼는 거.
그럼 뭐만 과세하는 거야? 등기만 과세하는 거 한쪽에. 2% 빼는 거예요. 2% 왜 빼? 재산의 증가가 없는 거야. 또는 됐어요? 1번 상속받았잖아. 1가구 1주택. 무주택자가 받았으니까 세금을 깎아줘야죠. 전체에서 2% 빼고. 자, 그 다음 개수 나왔다. 개수. 가액 증가는 2%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 증가가 하지 아니함. 그럼 증가한 가액은 2%만 내는 거예요.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네. 2번. 2번은 뭐다? 2%만 과세하는 거라고 간접취득. 아, 개수는 가액 증가는 2%만 낸다고 그랬잖아요. 2% 빼는 게 아니에요. 아, 간접취득이잖아요. 이거 개수, 가액 증가. 면적 증가가 안 됐으니까. 면적 증가는 중축. 표준세율로 가요. 그래서 가액 증가와 면적 증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건축물의 이전. 이전 나왔다. 이전했죠?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함. 그대로 옮겼잖아. 그럼 옮기면 취득은 아니죠? 2% 빼고. 그러나 이전했다고 다시 등기는 해야 돼요. 2% 빼고. 맞죠? 자, 그 다음 이혼. 이혼도 재산분할. 부부의 공동재산. 그럼 뭐만 해야 돼? 등기만 2% 빼고. 재산분할 2% 빼고 등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은 공유물 나왔네. 이거 뭐를 물어보는 거야? 2% 빼는 거죠? 왜 2% 빼? 이거는 옛날에 2% 낸 거니까. 옛날에 2% 내고 2011년 1월 1일 후에 등기할 때는 등기만 내는 거예요. 공유물. 2% 왜 빼? 납부한 거니까 옛날에. 그래서 정답이 몇 번밖에 없어. 2번. 주택 하면 항상 땅을 포함하는 거예요. 밑이니까 알아들었나요? 주택 밑에 땅. 1가구 1주택 하면 땅을 포함해. 항상 주택은. 응. 시험은 1가구 1주택 이렇게 나와도 맞아. 밑 부속 토지는 건물 밑에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이 들어갔잖아요. 밑이. 알아들었나요? 따로 토지가 아니에요. 이거 부속 토지.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10번. 이거는 맞췄겠죠, 인간적으로, 솔직히. 자, 과로. 근데 문제를 잘 봐. 주소가 어디 있어? 주소가 국내에. 외국이 아니에요. 국내에 있어요. 그럼 박스. 원칙은 신고 납부 기간이 며칠이다? 60일. 그러나 상속은 상속 개시일 말일이부터 해야죠? 말일부터 몇 개월? 6개월. 국내니까 6개월이에요. 그러나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을 때는 9개월로 바뀌어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9개월. 외국이 아니라 국내니까 6개월. 답이 몇 번이에요? 몇 번? 4번? 4번 됐어요? 자, 그럼 마무리는 이제 뭘로 하는 거야? 이 총론 프린트. 세법을 공부하는 절차가 있어요. 첫째 시간에 얘기했잖아. 첫 번째는 진짜 복습을 유지하는 거예요. 복습 유지로. 첫 번째는 오늘 배운 거 이거. 공부하는 이거. 문제로 정리하는 거죠. 오늘 배운 거. 오늘 배운 거를 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확인은 뭐다? 총론 프린트 이거. 이거 2월 말까지 갖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이제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야. 어대를. 취득세 끝났잖아. 자, 그럼 꼭대기 봐요. 취득세. 본세죠. 1번 취득세는 뭐다? 과로, 지방세. 쭉 읽어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취득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두 번째 칸. 물납, 분납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납세지는 항상 지방세는 소재지죠? 누가 걷어간다? 힘센 자, 특광도. 그 다음 과세 대상은
취득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열거된 게 몇 개? 13개. 13개. 그럼 13개가 뒷면에 딱 찍혀 있잖아. 13개. 뒷면에 딱 13개 찍혀 있어요. 부동산 하나, 뒷면에 준부동산 5개. 그다음 각종 권리 7개. 13개가 찍혀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앞으로 와요. 자, 과세표준 오늘 배웠잖아. 과세표준이 뭐다? 취득가액. 그러니까 종가세, 가격으로만 표시해. 그리고 취득세는 물세. 어디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자, 물세예요. 물세가 뭐다? 물건별로 따로따로 매기죠? 그러니까 일정한 뭐를 곱한다? 비례세율. 누진세율을 안 써요. 비례세율인데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는 차등비례세율이에요. 그리고 붙여서 내는 부가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여. 그 다음 사고 파는 것도 경제활동이죠? 활동 단계는 취득세는 오로지 취득 단계. 그리고 납세 절차는 원칙은 신고 납부. 이행을 안 하면 가산세.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 징수. 미납하면은 연체하면 그 다음은 뭐가 붙는다? 연체이자. 연체이자 이름을 뭐라 그래요? 가산금. 그럼 우리는 가산세, 가산세율을 알아야죠? 그럼 뒤쪽에 딱 나와 있잖아. 가산세율이.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가산세율이. 오른쪽에 나와 있다고요. 제가 안 하면 죽어도 안 봐. 내가 알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자, 그 다음 다시 앞으로 와요. 성립시기. 자,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할 때 성립하고. 언제 확정된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프린트에 나와 있다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는 무슨 수업이에요? 공시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우간 오늘 제가 여러 말 했는데 열심히 해야 한 번에 붙어요. 열심히 하면 무조건 붙을 수 있다. 좌우간 힘을 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